입장이 있습니다. 경전양유는 출내천이나 인생 미래의 길벌단이라. 으랍대 뻗을나무는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 푸릅니다. 인생은 일이 있다가 허른이 가시면지 다시 사람 몸받기가 이롭다. 나고 죽는 생사의 윤회고를 미나무가 알지네. 이 부처님의 고전한 정법을 들어서 이 일을 밝히되다. 부처님의 진리를 다 깨닫게 할 게다. 부처님의 진리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 가운데 참선을 해서 밝히면 그건 뭐 억만년대로 밝아 있는 점이 이럴 일이지 아니하고 복날을 누립니다. 이러한 좋은 진리가 부처님 법에 있는데 다른 종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은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부모에게 나이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입니다. 이 화두를 들고 천번만번 의심하는 여기에 삼생의 과거, 현재, 미래로 지은 중생은 나쁜 습기들이 봄바람에 농사들이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밝아집니다. 지혜가 밝아지면 이제 위대한 부처님이 되고 위대한 도인이 된다. 이러한 조언 있는 수양권 눈을 닦고 봐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양에는 이 참선법이 이루고 있습니다. 참선법이 이래가지고 모든 가정과 모든 학교에 있어서 이 선강의를 합니다. 참선강의. 사막점을 따야 된다. 우리나라 옛날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서양의 유학을 가면 하기 좋게 심리가 돌아가지만 요즘은 미국 선배를 깨가지고 아주 참선을 함으로 인해서 한 달에 200여 개의 교육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른 종교를 믿고 생활 속에 하도를 들고 매번만 의심이 몰두하는 것 같으면 마음의 온갖 갈등이 다 없어지고 편안한 나날이 흘러가는 동시에 지혜가 밝아집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의심을 그래야 천번만번 허물로 인해서 참 의심이 시동인 것입니다. 참 의심이 시도해보니요, 잠깐 앉았는데 며칠 지내고 아마 일단 흘러갑니다. 이러한 상태가 해야 진리의 도가 열립니다. 그러니 금생에 이 부처님을 공유한 진리를 만난 집에 모든 불자는 일생생활 속에 이 바른 참선을 해서 지혜가 밝히고 아마 어디 가도 진리의 지도자가 된다. 아닙니다. 복과 희가 부족해가지고 만사람이 따르고 그래서 이제 복은 저어야 되고 지혜는 닦아야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불자들은 일생생활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항상 기민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지혜를 밝히니 참선수에게 몰두할 것 같은 엄마. 몸을 천번 만번 바꿔오더라도 많이 우려를 보는 그 보아 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 이러한 수행이야말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그런 데니 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항시 조화로 지장되어 있는 옷을 가지고 고전한 한마디 법문을 듣는 여기 모든 중상생이 본감의 눈높이 없어지는 동시에 모든 것이 슬슬 부족해서 갖춰지게 됩니다. 복도 부족하고 지혜도 밝아서 완전히 지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마저 고인하실 것 같으면 부처님 이후로 무슨 고인이 배출해 있지만 눈 밝은 도인 제자를 둔 분은 마저 도인은 전가하였어. 도인이 없었다. 얼마나 도인 제자를 많이 뒀는가 해라 84분 내부인이 출연했다. 한 도인인데 한 분당인데 여러분들 84인의 도인 제자가 났으니 얼마나 그 법문이 다른 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바른 수행을 하는 여기에 이제 위대한 도인이 된다. 마저 도인께서 이제 수백 명 대중을 한시 이제 지도를 하고 이제 계시는데 하루는 시자를 데리고 밀신이 밖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온 그 산골짜기 들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자는 이제 백정 시자지요. 시자를 데려주고 가다 보니 농지를 가다 보니 큰 저수지가 나오거든. 저수지에서 그 물 위에서 노는 그 새들이 인적기가 나니 불 날아가거든. 저 날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들로옵니다. 어디로 날아가느냐 하니까 저 산 너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다. 그러니까 마저도인이 시작 코를 잡아 비튼 거다. 아야라버시의 호암을 지르니 코 비트는데 이가 아픕니다. 아야라고 호암을 지르니 날아갔으리요. 어찌 날아갔으리요. 날아가지 않았다 그 말이야. 이러한 이제 법을 쓰는 것은 좋은 안목이 있는 자가 이렇게 직접 이제 세상 범인들은 도저히 이런 작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범인을 다 법을 절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시자는 돌아온 날부터 일주일간 문을 잠그고 모든 먹는 것을 다 잠그고 이 어째서 마저 도인께서 들놀이가 저리 산나무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니까는 코를 비틀어놓고 여기 하도가 돼가지고, 이것이 하도가 돼가지고, 막 일주일간 그 500분만 의심이 생겼습니다. 일주일간. 모든 먹는 것만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만에 코 비틀는, 코를 잡아 비틀 그 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는데 졸신 계시는 바구나 앞에 딱 가서 졸신님 어제까지는 코가 아프더니 큰 길은 이제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 마저 위대한 마저도인이 다른 시절을 보내서 꿈집정을 치라 대중이 운영 독당에 다 모이고 꿈집정을 치라 수백 명 대중이 독당에 이렇게 모여 들으니까 졸신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법상에 이런 마저께 앉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백장 그 코를 아야 소리 듣으니까 아야 소리는 제가 들었더니 저라는 배설자리를 고를 말고 막
나가버리게 되더라고. 이제 법문에 올라가고들 삼성전기 이렇게 이제 마저스님 다 법상에 올라가서 앉아가 있으니 시작을 들었더니 예산대로 올리거나 배석절하는 배석자를 돌마로 이렇게 밀고 나가버리게 되더라고. 그러니 대중을 위해서 법문하고 그 법상에 올 수 있는데 결심 역시 막 인질이라고 해서 조심바로 막 가실 거다. 어째서, 대석자를 돌 말아가지고 나갔는데, 밀고 나갔는데, 그럴 수 있는 이런 방법 대중의 법문으로서 하나 법상에 볼 수 있다가, 뭐, 니리야, 가셔가지고, 막 조심바로 갔다. 이제 이러한 법문의 낙제를 알아야 염라대에게 잡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숨이 떨어지면 염라대에게 철봉을 가지고 쇠가 꼬리를 가지고 목을 막 걸로 잡아봅니다. 사람 사람이 일생 전생은 그 질가를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염라대에게 잡아봅니다. 거기 안 잡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석을 아무도 입어 그거 다야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참나를 이제 그릇이 밝혀서 대도의 진리를 깨달은 분은 아무런 자고로 아예 보이질 않는 자고 가지 못합니다.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독특한 수행의 법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염라대에게 잡히가지를 아마 거기 나서 잡히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화두를 들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의심이신념 삼매만 듣는 막 백천염려댕이 아서는 잡아가는데 보이질 않는 좀 혼자 봐갑니다. 이러한 독특한 서양국이 참선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서양학교에 영리한 사람들은 막 이 참선에 아주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미국에 가서 세 번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미국 사이트 교회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2000년이가 모인 가운데 본문을 했고, 이제, 60주년 조창 기도에 4000년이가 모이는 거, 이제, 미국 그 조창 기도에 그거 가서 이제 내가 본문을 하고 다 기립 박수를 받고, 유엔 총회도 마지막 날에 이제 내 본문이 막 미국에서 아주 막 소문이 자자하니까 그 사람들 일단 청해가지고 내가 또 본문을 해서 세 번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참선에 매료가 됐어요. 참선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람들 보고 칭찬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인이 있다. 못한 것은 직신 없고 좋은 것은 취한다. 예수교 국교가 돼가지고 내 온 국민 믿지만 이 참선은 이 수행에 따라 일어나듯이 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선사님 자주 오셔서 고준하는 선법은 자주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갈라, 그 자주 뭐 가고 싶어도 하도 멀어가지고, 비행기를 13시간 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좋은 모든 국민에게 진리를 개발해서 세세생생 행복을 누리는 이러한 수행으로 이제 선사로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법문을 듣고 일생생활 가운데 오매물만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는 이 하도에 몰두할 것 같다 막 큰 지혜를 갖춰가지고 어디 가도 지도자가 됩니다. 출세하고도 하느님의 이 참선을 몰두하면 참선 몰두하면 그거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종대에 있으니까 막 정치인들 온갖 사람이 많이 옵니다만은 출세하고자 할지는 여러분 참선에 열중하세요. 그럽니다. 참선에 열중하면 기회가 밝아서 온갖 사랑을 내라는 사람들 천지이기 그걸만 딱 보여주는 만들어내죠. 기회가 밝아가지고. 그런 좋은 수행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마주도인은 법상을 체리라 해놓고 운집 좀 쳐서 그 수백 명 대중 운집을 했는데 법상을 올라가면 앉아 계시는데 시자가 들어오더니 절삼배라고는 배석자를 돌말로 메고 나가니까 법상에서 보문도 한마디 안 하시고 막 내려가서 당신과 조직방으로 갔다. 이 낙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낙제를 알아야 이제
경례령이 잡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불교 참선은 바로 이렇게 이러한 이런 난지를 생사 안도에서 흔들려서 자유자재하는 그러한 절을 갖추는 수행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절도인의 그 시자 백장스님은 어째서 들어서 배석자리를 얼마나 말아서 메고 나가는 뜻은 어디에 있으냐? 마절도인께서 시자가 배석자리를 말고 나가는데 법사는 이래서 조식방으로 나직시켰다. 이 두 분의 살림살이를 점검해서 모든 대중에게 아주 심오한 진리를 여러분께 선사할까 합니다. 용서를 전체로 숨이 떴다 방공 중이로다 나 임금이 이제 예, 아침마다 조회를 신하들 모아놓고 조회를 할 때 이 법이 이제 법이를 딱 이거 일을 갖춰가지고 그 용성에 앉습니다. 용성에 앉아서 소매를 떼치는데 소매를 툭 떼치는데 그 옛날 그 법이가 이거 그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이 큽니다. 소매 자락을 떼치는데 전체가 드러나네요. 숨이 돋다 방공중 이러다 숨이 사니 이 허공중 방공중에 거꾸로 꽂힌다. 이렇게 이제 삼성이 전국을 해서 여러분에게 본문을 선설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자가 이제 한 소식을 얻어가지고 하도가 답하게 돼가지고 긴성을 다해 마쳤다고 마음 먹고 다른 산중에 가서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수십 년을 지내다가 수승 생각이 나서 이제 이사로 마저도 이제 제자 친견으로 왔습니다. 제자 친견으로 오니까 마저도 이 법상에서 딱 앉아서 참선을 하고 계시겠다. 앉아서. 오니까 지자가 딱 몇십 년 만에 지자가 오겠다. 오니까 이 법상각에 걸어둔 이 이제 불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들어보니까 지자가 불자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백장 그 지자가 이를 바로 씻습니까? 이를 여의고 씻습니까? 마저도 이렇게 불자리를 들어보이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를 바로 씻습니까? 이를 여의고 씻습니까? 아니, 마저도 이 불자를 본지 걸어놨던 그 자리에다가 걸었다. 너는 마저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두 아래고의 입석을 열어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예갈라는고 모든 사람에게 설교를 해서 어떻게 중생을 제도에 가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장시계가 걸어오는 법상의 불자를 딱 이래 들어서 이래 보이거든요. 이래서 왔어. 그러니 마주도인이 이를 바로 씻는가 이를 여의고 씻는가 그랬습니다. 지자한테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 백정시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대로 또 법상관에 법상에 걸어놓은 그 자리에 불자를 갖다 걸거든요. 그러니까 마주선사가 백력같은 하를 했습니다. 오! 근데 이 하입니다.
하늘 소리에 백장 스님이 3일은 기가 먹었다. 3일은 기가 먹었어. 등신이가 되겠습니다. 3일 만에 기가 뒤가지고 막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 이제 이 하도는 1년 3회에서 한번 해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최고 법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깨달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을 깨달은 진짜 사님은 행상으로 일 건데, 내래산 그 밑에 그 진지를 이해했다. 그러면 완전 정말 이제 전체 최고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맥힌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십 년 만에 수성을 찾아와서 이 두 번 벗가래가 흥물에 인해서, 백년 같은 하래, 3일은 기가 먹어 등신이가 되어 있었거든. 3일 만에 기가 튀어가지고 모든 본문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불자는 이제 훌륭한 그 선지식 그 지도자를 만나야 최고봉의 진리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는 열애선이나 법세변사 가지고 그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애선이나 법세변사 조금만 알았다 하면서 모든 최고봉문이 막 다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점검하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른 눈을 갖춘 법을 이은 자만이 그걸 바른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모든 대중에게 이제 이러한 고전한 법문을 선사를 했으니까 바른 참선에서 바른 정안을 갖췄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